매우 위험한 술버릇입니다. 자, 늦은 밤에 벌어진 황당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한 남성이 다가와서 앞차문을 열렸는데요. 택시 타려는 걸까요? 자, 그런데 이미 손님이 있는지 문은 잠긴 상태. 이거 왜 안 열려? 자, 계속 저렇게 열었다 놨다 막 합니다. 아이고, 저 아이고 막 쿵쿵 치네 저거. 아이고, 외쳐 외쳐. 아이고. 자, 신호 바뀌고 이제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가지 마, 나 탈 거야 저런 거 해요. 자,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. 택시 당연히 가겠죠? 자, 그랬더니 이제 다음 차 블박차를 향해서 야, 큰 대자로 큰 대자로 가지 마. 넌 내 거야 하듯이 저렇게 합니다. 자, 블박차는 이제 방향을 왼쪽으로 트는데도 그 길목을 또 쿵쿵 강시마냥이 옆으로 저렇게 점프 점프하면서 계속 길을 막습니다. 아이 나 참 야 너 가 가 가 합니다. 블박차 가죠. 차 갔을까요? 아닙니다. 다음 차를 향해서 또 길을 막습니다. 저 남자 블랙박스 차랑 나 잡아봐라 가니 나 피해봐라. 아 이게 뭐예요 이거 대체. 상당히 위험합니다. 9월 21일 강남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시간은 오후 11시쯤 됐고요. 누가 보더라도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 술에 취한 남성이요. 택시를 지금 잡고 택시를 강제로 개방을 하려 하다가 택시한테 승객이 있었어요. 당연히 안 열리겠죠. 안 열어주죠. 그러니까 사실은 막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끌려가는 모습까지 보였고요. 파란색으로 이제 변경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결국은 택시가 이제 출발하는 모습. 또 그 다음 차량에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만취를 한 것 같아요.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데요. 이제 문제가 있어요. 저런 경우 저 사람을 치게 된다든지 아니면 추돌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 그 부분인데 네. 사실은 저렇게 되면 블랙박스 차량이나 아니면 찍는 차량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. 아하, 이런.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 피해봐라 하면 피해야 돼요. 피해봐라 하면 치우면 안 됩니다. 뭐 당연하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막 경적 누르고 싶은데 경적은 저 블랙박스 차량 울리지 않았고 옆에서 울렸다고 해요. 근데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큰일 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.